오늘 할 숙제를 미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나중에 컸을 때 저라는 어른의 그런 모습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저는 빵!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고 어른이 되면은 네? 다들 여유로워진다고 하는데 저도 여유롭게 한번 지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제가 2040년이 되면 지금보다 21년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또 경험을 해볼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도 만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이면 그 상황을 다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그때쯤이면 새로운 경험보다는 했던 경험들일 거 아니에요. 삶의 노하우가 쌓이지 않을까요? 빵! 어른들의 어른은 어떤 모습일까? 빵! 어른? 네, 저는 뭐 요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숙제 미루지 말고 저도 이제부터 미루지 않을게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빵! 수고하십시오. 감사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